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은 자신들이 불리한 이슈가 발생하면 그때마다 국면 전환용 검찰 수사 카드를 상습적으로 빼들었습니다. 올해만 꼽아봐도 여러 건입니다. 최근 10월 14일 윤석열 정부는 이재명 대표를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했습니다. 이틀 전 16일에는 이재명 대표에게 재판 위증교사 혐의로 쪼개기 불구속 기소를 단행했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에 참패하자 쏟아지는 정치적 책임을 모면하고 회피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었습니다. 9월 27일 이재명 당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당일 아침에 송영길 전 대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진행합니다. 8월 23일 검찰의 이재명 당대표 소환 통보는 새만금 잼버리 사태에 대한 책임 공방이 가열되자 물타기 용이었습니다. 9월 9일 그리고 12일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연달아 이루어졌는데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증폭되던 시기였습니다. 공교롭습니다. 7월 10일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대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 정점에 달했을 때도 이재명 당대표가 김만배 씨의 청탁으로 성남시장 재직 당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의혹 제기도 검찰이 합니다. 2월 27일 국회에서 이재명 당대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자 검찰은 3월 22일 이재명 당대표를 불구속 기소합니다. 이 당시에는 대일 외교 실패와 주 69시간 근무제 논란이 불거져 있었습니다. 2월 10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당대표가 당선된 것이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이 제기된 직후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월 16일 청구됩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물타기용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는 일부 정치 검사들은 어떻게든 이재명 당대표를 구속시키고 기소하기 위해 정치적 시나리오에 따라 노골적으로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충견, 행동대 노릇을 결코 스스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밖에 잘하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무도한 검찰권 남용 반드시 멈추게 하겠습니다. 불법 비리 검사 반드시 처벌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시키는 대로 검찰 수사권 남용하면서 위장 전입, 세금 체납 등 개인 비리 의혹이 제기된 수원지검 이정섭 차장검사 같은 불법 정치 검사들은 이제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법치와 정의입니다. 원칙과 상식의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이 연대하여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본회의에서 불법 검사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던 것처럼 명백한 검사 범죄에 대해서는 불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국회의 탄핵 소추권을 발동하고 검찰 독재를 발본색원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